이 모든 걸다 가지고도 출시 특가긴 하지만 가격을 100만 원 이하로 끊었어요. 요 정도 스펙이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갈 텐데, 자, 물론 청소기 한 대에 100만 원을 태워 상당히 비싼 가격이지만 제대로만 쓴다면 건조기랑 이 로봇 청소기만큼 또 돈값 하는 애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아무튼 아이닛 IX10이고 둘다 제가 좋아하는 올 화이트에 물걸레 살균 세척 건조 급배수 먼지 흡입까지 되는 올인원 클린 스테이션. 이 정도면 디자인도 잘 뽑아냈죠. 이 안에는 4리터 용량의 정수통과 오수통, 3리터의 더스트백이 장착되고 외부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여러 동작 상태나 에러 상황 같은 걸 보여줍니다. 정수통을 장착하십시오. 로봇 청소기는 일단 브러쉬가 두 개고요. 물걸레도 일반형이 아닌 회전형 두 개가 들어갑니다. 로청기의 브러쉬는 두 개가 있으면 더 많이 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쪽에서 모아주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두개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물걸레는 단순히 눌러서 가는 것보다 확실히 회전형이 더 좋아 보이고요. 요 안에 H13등급 헤파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외 구성품으로 추가 먼지 봉투나 물걸레 필터, 이런 청소용 솔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요건 실리콘 브러쉬인데 별매품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가 없이 실리콘만 있어갖고 머리카락이나 개,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의 털 엉킴을 좀 최소화해준다고 하네요.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테스트해볼까 하다가 머리카락 대신 좀 극단적이지만 실을 잘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이 길고 너무 뭉쳐서인지 둘다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 보는 것처럼 실리콘 브러쉬 쪽이 덜 엉켰습니다. 센서는 LDS, TOF, 추락 방지, 충돌 방지, 카펫 감지 등 여러 가지가 많이도 붙어 있고, 사실 이런 전자기기를 쓰면서 어떤 부품이 들어갔냐 중요하지만, 저도 예전에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막뭐 어떤 센서, 막 칩셋 이름 이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생각이 좀 요즘에 들고, 채널 컨셉을 좀 쉽게 가려고. 아무튼 센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제가 절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브러쉬가 없는 모터, 5000파스칼의 흡입력, 대용량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용 앱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메인모터 평생 보증이랍니다. 사실 메인모터나 센서 수리비가 제일 비쌀 텐데, 평생 보증 좋고요. 아무튼 스펙은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 사용할 땐 집안의 지도를 그려주는 이런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전체 청소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집안 전체 지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는데요. 이 현관 같이 낮은 턱이 있는 데는 들어가다 나오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데는 내려갈 순 있어도 어차피 못 올라온단 말이죠. 이 화장실 턱이나 이런데. 그래서 매핑을 다 해주고 나서 요 부분들은 또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집안 전체를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먼지가 상당히 불쾌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집안이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여러분들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먼지랑 머리카락들이 집안 곳곳에 많아요. 자, 아무튼 지금 흡수된 먼지들을 보니까 요 정도면 기본적인 청소 능력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바닥에 쏟았을 때 청소하기 힘든 밀가루입니다. 흡입력은 조용히부터 터보까지 골고루 사용해봤는데 양이 많았지만 어쨌든 3번 정도 돌리니까 제법 깔끔하게 청소가 됐고 그래도 바닥면에 조금씩은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물걸레까지 장착하고 다시 돌려보면 물걸레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법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물걸레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것들보다는 확실히 깨끗한 느낌이고 수성펜이나 커피 음료수 그리고 케첩 같은 소스류도 마르기 전에는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고 소스 같은 걸 이만큼 짜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것도 그냥 물티슈로 닦으세요. 아, 이걸 왜 뿌려가지고. 그리고 카페트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카페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이 세지고 바닥으로 가면 다시 원래 흡입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하지만 카페트 위에서 물걸레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리프팅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쉬웠는데요. 카페트에 물걸레가 닿는 게 싫으면 카페트 회피 모드를 써주면 알아서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청소 시간은 기록을 보니까 앱에 기록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미터 제곱,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분 안팎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적거나 이 물걸레 세척 주기를 9분으로 해놨을 때는 1분이 안 걸렸고, 장애물이 좀 있고 이 물걸레 세척도 6분 주기로 하니까 1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30제곱미터 하는데 한 20몇 분, 30몇 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전체 시간은 집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더 많이 날것 같습니다. 낙하 방지는 한 7.5cm 정도부터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낮은 턱들은 뭐 웬만하면 그냥 내려갈 거고, 그래서 이건 그런 턱들보다는 이제 계단이나 2층 그리고 난간 같은 데서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으로 생각하고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건 최대 2cm까지 됩니다. 2cm 이하는 쉽게 넘어가고 2cm 정도 돼도 좀 시끄럽긴 하지만 잘 넘어가니까 집안의 웬만한 문턱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경사로 등판은 자, 요 정도 각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다 올라가고요. 뭐 로봇 청소기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클린 스테이션, 요즘 로청기들은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있는 건 처음 써보는데 진짜 좋습니다. 우선 청소가 끝나면 이 먼지통을 자동으로 흡수해주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게 돼서 놀랐는데, 보는 것처럼 필터에 먼지가 좀 쌓여 있어도 한 방에 시원하게 비워줍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더스트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 여기 이제 들어온 먼지를 일로 다 흡수하잖아요. 얘가 근데 더럽잖아요. 이거 사실 이 먼지랑 뭐 각종 오염물질 다 쌓여 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안에서 오존으로 살균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우리 눈에는 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 좀 찝찝한데 이렇게 살균을 해주니까 이 기능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물걸레는 회전형에 청소는 당연히 자동이고 세척이랑 건조 살균까지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회전형 걸레들 이 센터를 딱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얘는 보면은 이 플라스틱 가이드 같은 게 있어갖고 여기에 딱 맞춰 끼우면 센터를 맞출 수 있어서 이거 물걸레 끼우기도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건조는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빠른 건조로 해놔도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바람 소리니까 웅 하는 바람 소리도 좀 나지만, 이 물걸레 청소기들은 사실 이런 형태든 이게 스틱 형태든 뭐 스팀 청소기든 이대로 놔두면 그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세균 번식하고. 근데 여기 이제 오돌토돌한 대로 회전하면서 빨아주고 2시간 정도 말려주면 진짜 완전 건조 상태가 되는데, 저는 진짜 이 먼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거랑 이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해주는 거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줘. 청소를 하면서 회피 능력은 사실 생각보다 좀 잘하는 부분이랑 또 아쉬운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먼저 보면 청소할 때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가거나 딱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데 아니면 의자 같은 장애물 굉장히 잘 피하면서 최대한 청소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 꽃 모양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의자의 이 오발 이 부분이고, 여기 점 두 개, 세 개 있는 거는 삼각대 다리 부분인데, 자, 이런 거 빼고 굉장히 청소를 잘 해주고 있고, 특히 90도로 꺾이는 부분 막 각도가 많은데도 구석구석 잘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아쉬운 건 바닥에 뭐 양말이나 팬티 아니면 좀 가벼운 물체들 그리고 전선 같은 거는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밀어버리거나 다 먹어버리는데, 아니 일단은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좀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면 다 먹어버려갖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양말 팬티는 상관없지만 뭐 충전기 선이나 전선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뭐 아직까지는 모든 로봇 청소기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날도 더워지고 이제 환기가 많이 필요한 시기죠. 항상 집에서 에어컨을 틀 수는 없기 때문에 외출할 때 저는 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데, 그래도 아까 봤던 것처럼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자, 바닥을 한번 정리해놨으면 얘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돌려주면 진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뽀송뽀송한 게 느껴져요. 왜 옛날에 이게 막 스팀 청소기 큰 걸로 대청소 한번 하고 나면 바닥이 진짜 맨질맨질 거리고 반짝거리잖아요.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먼지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래서 주로 내가 없을 때 일을 하지만 진짜 굉장히 집안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친구고요. 자, 이 자동 먼지 흡입이랑 자동 물걸레 세척 건조가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쓰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강추드립니다. 청소는 네가 해라 이제.